이거나 보다가 내려가. 기온 엔진을 좀 22mm. 색깔고 장난 아니네. 색깔고 색깔고가 이거 뭐 아이고야 오일 교환한 지 꽤 된 것 같네. 용기는 이거 오일만 잘 갈아주고 물만 안 떨줘도 평생 뭐 버링 안 하고 쓰는데 요가샤인데 요거를 동아시아로 새걸로 동아시아로 새걸로 바꾸겠습니다요. 안 바꾸면 아무리 좋아도 조금씩 한두 방울씩 떨어질 일이 있으니까 동아시아로 새걸로. 내 시청자. 어? 여튼 저는 내 구독자야. 내 구독자. 구독자의 운명이라 했네. 응. 이 경기 브러시인데 브러시는 브러시 이게 해야지. 오랫동안 오일 안 간 경기들은 색가루가 거의 빠집니다. 주기적으로 여기를 쑤셔줍니다. 뭐 용접법 같은 걸로. 요 구형이 하나 있는데 이 구형으로 머리가 들어가요. 머리가 들어가고 집을 짓기 때문에 여기가 이 손구멍이 막힙니다. 차로 말하면 그 블루바이 가스가 이쪽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
가스 나오는데 이거 막히 갈고 막히 뿌리만 얘가 이제 헤드 커버 인도로 오일 뿜습니다. 뿜어 오일 뿜고 됐고 오일은 예, 자가전기 하는 거. 이 오일은 더럽죠 이거. 색깔로 이거 맞습니다. 오일은 이거 잘 모아놨다가 전 도라무깡으로 도라무깡에 이제 모아놨다가 오일 판매하는데 도라무 채로 싣다 줍니다. 도라무 교환하고. 자가전기 하시는 분들은 요를 오일 처리하는 분들로 쓰는데 오일 판매점에 가면 그대로 담아가면. 가들고 모으는 땡크가 있습니다. 모아가지고 회수하면 또 재생했으니까 이거 벌러버리면 이거 환경오염 되죠 이거. 이번엔 미션오일을 교환하겠습니다. 미션오일은 기어오일 90방 점도 90을 엔진오일도 상태가 안 좋은데 뭐 미션오일도 상태가 좋진 않겠죠. 보통 보충해서 쓰는데 이건 갈아야겠습니다. 와 완전 새까만 새까로 가루에 옆에 뭐 이런 거 보니까 수분 유입도 좀 됐고 이 시간에는 한 번도 안 갈아보겠네. 양은 그래 앱은 나옵니다. 누유가 없으니까 새는 데가 없으니까 혹시 빨리 올라오나 하다가 또 빠진다 맞아. 다 들어가면 요 뭐 영어로 뭐 멋이라 쓰인데 뭐 오일 레벨 요 화살표 있고 구형 있죠. 구형 이제 오일이 나오죠. 요 헤어 레벨에 맞춰가지고 예 놓고 에이 아 찾았다. 예, 장갑 이거 좋습니다. 이거 라텍스 손의 감각도 좋고 뭐 이거 뭐 라텍스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뭐 야들이 나한테 뭐 아이씨, 광고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야 마데 코리아 코리아 상품이 좋지요. 여기다 가지고 장갑에 한번 쓱 닦으면 기름도 아씨 라텍스 장갑 이거 안 나왔으면 이거 목 장갑 엄청 씁니다. 엄청 써 수리하면서 뭐 예, 오일은 드럼 같은데 모아 가지고 지정된 수거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요즘 뭐 키시동 경운기는 시동이 워낙 잘 걸리니까 구동이 걸려야 됩니다. 구동이 이게 물만 넣으면 이게 뭐 라제다나 요 안에 그 실린더 라이너 외벽에 녹이 많이 실어가지고 부식이 옵니다. 부식이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엔진오일 미션오일 이제 구동에 예, 받았고 이제 추가적으로 할 작업은
농기계는 뭐 농사철에만 쓰니까 1년 내도록 안 쓰니까 배터리 많이 났을 때나 해야 된다. 근데 이건 뭐 카바 다 열어야 되고 아 뭐 이거 겁나 짜증나. 겁나 짜증나. 그러니까 이게 농기계는 농사철에만 쓰니까 안 쓸 때는 세야 놓거든요. 세야 놓으면 배터리가 계속 방전이 됩니다. 방전이 돼. 근데 이제 그렇게 피하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단자를 떼놔야 되는데 보십시오. 카바를 다 풀어야 돼. 카바를 겁나 귀찮아가지고 안 하거든요. 안 하면 뭐 방전이지. 이게 이제 카바를 열지 않고도 방전을 막을 수 있는 아이템을 장착하려고 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단자. 보이질 않나? 아, 이거 보이지. 마이너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는 차체에 접지되어 있죠. 차체에 접지되어 있는데, 뭐, 다른 거 안 건드리고, 요거를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각 앵글. 인터넷에 가는 요거 저거 뭐지 T-Switch라 하나? 뭐 배터리 차단기 하면 뭐 옥사장한테나 뭐 G사장한테나 뭐 11사장 있죠. 뭐 땡땡사장 뭐 내가 뭐 가들한테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광고해 줄 건 없고 예 그거 하여튼 그 내가 필요한 거 그래서 골라가지고 요 구성 이렇습니다. 뚜끼 키 요거 몸체 요걸 요 구형이 끼어가지고 시계 방향 딱 돌리면 전기 연결 빼면 차단 연결 차단 네. 한쪽에 마이너스 배터리로 가는 거 몸체로 가는 거 몸체 배터리 몸체 뭐 몸체 배터리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요 딱 닮아 요것만 요 딱 풀어가지고 빼놓으면 네, 요러면 연결되고 딱 빼놓으면 분리됩니다. 간단하죠? 아 이거 뭐 올라가고 전부 배터리 방전시켜야 배터리 가고 이거 여기서 이렇게 딱 하면 연결 끊침 연결 끊침 연결 끄면 꺼지죠. 꺼지죠. 저기 다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켜지죠. 저 키박스 경 키박스 이렇게 안 쓸 때는 이렇게 이것만 딱 빼놓으면 뭐 굳이 배터리를 안 띄놔도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또 배터리 충전을 만충을 해가지고 세워놓으면 내년에 이제 봄에 쓸 때도 시동 잘 걸리겠죠. 새 배터리처럼. 경기 1일 전기는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고양이 이겼나? 고양이 꾸며봐. 뭐 가비 올라오게 너 구독했어? 구독해.